6월 마지막 주에 주중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 대기가 좀 불안정합니다. 곳곳에 좀 소나기가 내리고 있다든지 오늘은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어요. 이동하면서 또 강풍에 많이 노출되어가지고 정말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뉴스퀘어입니다. 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위치가 뉴스퀘어 2층에 있는 데크쯤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21년 9월에 프리패스 차원으로서 여기 뉴스퀘어에 잠시 왔다가 간 기억이 있었는데 워낙에 좀 시간이 없었다 보니까 뉴스퀘어 터미널을 좀 제대로 둘러보지 못하고 좀 넘어간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마침 또 오전에도 왔고 마침 시간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둘러보고자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를 통해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던 서울 광주 고속버스 노선. 이 노선이 이용하는 터미널은 광주 종합버스 터미널이자 뉴스퀘어입니다. 뉴스퀘어는 2021년 9월에 금호 송리산 고속 위주의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하면서 저녁에 방문한 적이 있었지만 그리 여유 시간은 많지가 않아 충분히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조금 더 충분해진 여유 시간을 활용해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앞에는 광장이 펼쳐져 있는데 공연 무대 설비가 있습니다. 무대의 큰 전광판은 평상시에는 홍보 영상을 틀어주지만 공연할 때 무대 부딪히기에 맞게 틀어주는 영상이 바뀌겠죠? 여긴 농구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3x3 농구에 최적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보겠는데 게이트 2를 통해 들어가면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 모형이 먼저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기였던 A380인데 이제는 단종되어서 아마 머지않은 미래에 A380을 완전히 무지 못할 것 같기도 하네요. 저참 타보고 싶긴 했었는데 뭐 아쉽게도 A380 단종이 또 4년이 됐던지라. 터미널에서 승차권 발권은 무인 발매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발매기 위에 전광판으로 행선지, 시간표와 요금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발매기는 이곳뿐만이 아니라 승차장 입구 쪽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인스타그램의 이사가 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여기 보십시오. 뉴스퀘어. 뉴스퀘어를 이게 한국을 한번 음차해보면 뉴스퀘어가 나와요. 화면으로 모두 담지는 못해도 뉴스퀘어에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이나 체인 브랜드 여러 입점에 있습니다. 터미널은 문화관, 백화점, 마트와도 연결되어 있지만 이번 시간은 터미널만 둘러보기로 하겠습니다. 터미널에는 포드 택시 모델이 전시되어 있는데 광주 여객 설립 전 광주 택시이던 시절에 이 택시 모델을 도입해서 운행했습니다. 뒤에는 금호고속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형서점 영풍문고가 터미널 내 입점에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몸을 틀어 직진해보면 도착홈으로 향하는 통로가 보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버스들은 도착홈에 승객을 하차시켜줍니다. 도착홈 게이트 옆에는 금호고속 관광 사무실이 있습니다. 도착홈이 있다면 당연히 승차홈도 있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합쳐서 승차홈이 32번홈까지 있네요. 고속버스 승차홈과 시외버스 승차홈은 이 지점이 경계인가 봅니다. 주황색은 고속버스, 초록색은 시외버스인가 보네요. 16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합실 가장자리 쪽에서 보는데 32번 플랫폼까지 다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이곳 터미널은 분명 승차홈은 32번까지라고 했는데 남도 한 바퀴 버스를 위한 승차홈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호고속의 관광 상품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도 한 바퀴는 32번 홈 좌측에 있습니다. 취재 당일에는 남도 한 바퀴도 다녀왔는데 남도 한 바퀴 에피소드는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